이쁜 참돌이에게. 이렇게 편지로 글을 남기려고 하니까 조금은 스스럽다. 내가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대에서 편지를 읽게 되니까 느낌이 엄청 새롭다. 14년 동안, 아니 연습생부터 함께 한 것까지 벌써 16년이나 되었구나. 고등학생 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다. 처음 봤을 때 여리고 순수했던 창민이가 그 긴 세월 동안 형 때문에 마음 졸이고 때론 힘들고 때론 울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항상 이해해주고 묵묵히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. 사실 서로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 두 명이 동방신기 활동하면서 서로 같은 곳을 향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창민이 너였기 때문에, 아니 너랑 함께여서 힘든 일보다 즐거운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.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너만의 스타일로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가는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인 너의 모습이라고 더 느껴지고, 또 나랑 가치관도 똑같아서 힘든 순간에도 더욱더 빛을 내었던 것 같아. 형도 남자다운 성격이라 표현하는 것은 쑥스러워하지만 말 없이 열심히 하는 널 보면서 나도 내 마음을 다 잡은 적도 많고, 또 나도 사람이라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지만 난 혼자가 아니다 라고 너 때문에 더 힘이 났던 적도 많았거든. 2010년 SM타운에서 오랜 공백을 깨고 무대에 섰는데 그렇게 겁이 나고 긴장된 적도 없었지만 다시 한번 너랑 손을 잡고 이 둘이면, 아니 우리 둘이서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겠다 라고 느꼈었어. 그동안 그리움에 뭔가 꽉 막혔던 그 무언가가 올라왔거든. 그게 지금까지도 쉽지 않고 있다. 군대 가기 전에 일본에서 동 콘서트 마지막 날에는 뭔가 아이처럼 눌렸던 감정이 폭발해서 서럽게 울고 있을 때 그때 다독거리는 네 손이 무엇보다도 듬직했던 거 알지? 창민이가 이제는 형보다도 더 듬직해진 것 같다. 항상 라이벌처럼 나를 더 성장시켜주고 때론 가족처럼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너를 보면서 난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. 벌써 동방신기 14년이나 되었다. 둘 되고 더 성장하고 다시 군대라는 시간을 보내고 더욱더 단단해진 것 같다. 앞으로의 동방신기도 너랑 멋지게 잘 갖고 나가자. 고맙고 사랑한다, 정말.